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저 미시카도 잘 지냈답니다. 뭐, 어쨌거나. 새해 딱 해놓고,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지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새해에 대해서. 한동안 제가, 뭐, 좀, 이제 잠깐이지만, 네, 허리 쪽하고 등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예, 이제, 걸어 다니는 데는 별 문제 없었지만, 이제, 예, 집에 와서, 막 씻으려고 잠깐 앉아있을 때 허리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주 끊어질 정도, 진짜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완전, 허리가 아프면 진짜 끊어질 정도 아픈가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영상을 제가 안 찍었어요. 이제, 이렇게 어제, 이제, 어제 인터넷이 고쳐져가지고, 이제 어제 막 이제 어제 영상을 이제 이미 찍어놓은 게 있는 거, 이제 미리 찍어놓은 거, 제가 편집해서 촬영해놓은 거 이제 어제 올린다고, 어제 영상 안 찍고, 앞에도. 예, 어쨌거나. 예, 오늘 이제 새해 첫 영상을 찍게 되네요. 이미 앞에 한번 찍긴 찍었는데, 그것도 새해 첫 영상을 찍긴 찍었지만, 바로 올린 게 아니라서 인터넷이 어제 고쳐가지고 인터넷 되고 나서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약간 좀 걸린 것 같아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생방하려고 해도 그때 못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좀 밝게 지내보려고 요새 막 등 쪽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허리 통증인가요? 네, 허리 쪽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예, 영상 찍는 데는 별 문제 될건 없는데, 이제 좀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면 좀안 좋더라고요. 허리 쪽이 너무 아프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몇 번. 작년에도 그랬었고. 몇번 아팠었어요, 허리 쪽은. 그럴 때마다 맨날 파스 붙이고 나면 좀 낫더라고요. 진통제다 보니. 그래서, 예, 파스 붙이고 남다 보니까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아니, 젊어서 그런가? 뭐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냥 이제 영상을 이제 그 대충 이제 찍으려고 영상 잠깐 켰는데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빈츠였잖아요. 이런 거 무침 먹고 이 정도 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가 그람수가 여기 있다. 그람수가 여기 지금 싹다 나와 있네요. 어쨌든 간에 하나가 8.5g, 하나가 8.5g 정도 되네요. 어쨌거나 그 칼로리가 한개다 45칼로리, 총 1070칼로리가 되네요. 와우. 예,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좀 먹고, 24공기인데, 먹고, 이제 엄마 좀 드리고, 동생 좀 주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이 정도면요. 이거는 제가 GS 슈퍼에 산 거고요. 가격은 1980원 주고 샀어요. 예, 한 2,000원 정도? 어쨌든, 그리고 주고 산것 같아요. 동생이랑 같이 와가지고. 예, 어쨌든 간 이거 괜찮더라고요. 가끔 이런 거, 이제 1980원 할때 제가 가끔 사 먹거든요. 얼마 안 하다 보니까, 보통 좀 과자 살 때, 1,000원이나 2,000원 사이로 보통 제가 과자를 사다 보니까, 예, 저렴한 게꽤 있어요. 가끔, 이제 세일할 때나, 할인할 때 보면 이제,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 가끔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뒤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예, 이거 크리스피로? 튀기고, 예, 오이지 이거 홈플러스에서 산 건데 신플러스도 지금 여기 있네. 이거는 이제 지금 칼로리가 450g이거든요. 한 개당 45g 정도 되고요. 45g 아닌데? 한 개당 100g인가요? 아, 한 개당 10g이네. 한 개당 10g이고요. 총 45개. 그래서 450g. 한 개당 10g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원래는 이게
이제 뭐지? 이거는 맛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이제 하고 이제 파인애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산 거는 이제 오리지널이고요. 이제 용량이 좀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4천 얼마짜리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이게 4천 얼마짜리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면은 예, 있어요. 쌀 원재료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개당 630g은 아니고요. 100g당 630g이니까 예, 630칼로리니까 이게 10개 먹으면은 630 정도 되겠네요. 이게 하나 먹으면은 이제 63g, 63칼로리 정도 되겠어요. 한개 10g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g이니까 100g당 630칼로리면은 10개 먹으면은 630칼로리니까 10개 먹으면은 밥두 공기 이상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0개 먹으면은 한 개당 63칼로리니까 아무래도 하나당 63칼로리니까 아무래도 양 많죠? 예전에 이거 다 튀어나와 버렸네. 죄송해요. 이게 유먹었던 거 이렇게 다 튀어나와 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건데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이게 지금 용량은 이게 좀큰 건데 용량 큰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신플러스 거는 이제 용량 큰게 이거고요. 이거 말고 이제 작은 봉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하고 파인애플 두 가지 맛이 있거든요. 용량이 작은 거는 20개 정도 들었어요. 네, 20 정도인데, 이제, 오리지널은, 이제, 오리지널하고 원래 파인애플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2,000원이었거든요. 두개다 2,000원이었어요. 똑같이 2,000원이었는데, 이제 오늘 가보니까 이제 좀, 예, 가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오리지널은 20개 들은 거 1,490원 하고 있고요. 파인애플은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그래도 2,000원이고요. 저 솔직히 얘기한 이거요, 이제, 맛있긴 한데, 오리지널도 괜찮지만, 이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오리지널보다는 파인애플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파인애플이 훨씬 맛있더라고, 생각보다. 아니, 이제 약간 과일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예, 파인애플 단맛이 살짝 나니까 좀 이제, 오리지널도 맛있긴 하지만, 오리지널보다는 파인애플 살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자체가, 이제 소화에 돋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거는 두개 아까 빠진 거고 이거는 제가 방금 꺼낸 건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홈플러스 가시면 살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괜찮더라고 생각보다. 예. 뭐 어쨌든 간에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실 분들은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2,000원 하지. 이게 원래 2,000원짜리가 아니고 이 정도 큰 거는 이제 4,000 얼마 정도 해요. 4,400 얼마인가요? 뭐지? 4,000 얼마 정도 하는 건데 거의 4,500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그러니까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이거 하나에 이제 100원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100원짜리. 이게 지금 이게 이 부분이네. 들어나 이렇게 되게 이 부분 살짝 들어갔네요. 1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쨌든 간에. 가격은 지금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제품보다 좀 이제 저렴한 걸, 이제 좀 저렴하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심플러스나 이제 이런 거 사, PB 상품 같은 거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가끔. 뭐, 저렴한 PB 상품 같은 거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PB 상품 아니어도 저도 이용하긴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내일 주말이잖아요. 이제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이제 평일날 월요일날 또다시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일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새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간에 예,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등하고 허리 쪽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파스를 붙여놓은 상태인데 뭐 아무튼 영상 찍는데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운동하면 나아지겠죠.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한번, 이제, 드셔보실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한번 추천드리고요. 진짜, 이거 말고, 저는 추천드릴 건, 파인애플, 한번 먹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파인애플 진짜 맛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맛있었는데 이제 사람들 입맛마다 입맛 개인의 입맛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파인애플이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 입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실 분들은 이제 오이즈도 좋지만 이제 파인애플도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 고양이 이제 꼬맹이 영상도 제가 이제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편집해가지고 예 이제 잘 있거든요. 요새 막잘 지내고 막 장난치고 막 저희 아빠 옆에 막 붙어다니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빠이.